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나아갈 텐데요. 우리 그 사람, 십자가 그 사람, 뭘 십자가 그 사람 걸릴 때 나서 이렇게 이어가면 부르겠습니다.
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거룩하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신 주님 앞에 그 거룩함과 경배자를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죄와는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천재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거룩의 의미를 다르게 알고 실천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되새기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나의 죄는 이만인 줄 우리가 마음에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예비하시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제약된 삶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되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한 일곱 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